출발합니다. 지금 부산산을 오늘 안 추울까? 영찬아 오늘 안 추울까? 아, 엘리베이터보다는 계단으로 달려가는. 오늘은 주말 맞이해서 겨울철 맨발 산행 북한산 도전해 봅니다. 수명산 맨발학교의 김영찬 친구랑 우장산역에서 출발해서 김포공항을 거쳐 기산 디지털 미디어 시티 역에서 환승, 6호선 불광역에 도착해서 북한산 접근해서 올라가는 중입니다. 오늘 산행 무사하게 잘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기가 북한산 둘레길 7구간 용화 공원 지킴터를 지나서 북한산 공원 의상농산 북한산성 청수동 한번 대남문 대성문 올라가겠습니다. 북한산 마사토가 많이 없고 바위들이 제법 있는 코스를 탔더니 생각보다 암벽타기 동반대원들이 만나서 쪽두리봉 있고 저기 저 산은 뭐고? 저거? 보현봉. 어? 보현봉. 봉화대인데. 봉화대 있어요. 비봉은 어디 있어? 비봉은 좀 더 안 보여. 저쪽. 쪽두리봉. 하얀 거 넣는 데거든요. 아니 저기 그 쪽두리. 쪽두리봉까지 왔구나. 멋있다 그래. 자, 빨리 빨리 와. 그다 그죠? 수백만 원짜리 분재나 똑같다. 아이고 김포 형님 거기 괜찮아요? 위험하지 않아요? 아 김신조 무장간천 일당이 여기까지. 아 삼호바위 여기를 거쳐서 삼호바위를 가는 것 같다. 쪽두리봉이 보인다. 정말 아 바위 아유 발이 얼얼하면서 기분이 좋은 느낌. 와 서울 시내가 다 보이네. 아이고 보약을 먹는 구슬땀을 흘리는 가치가 있는. 다행스럽게 햇빛이 내리쬐서 가야죠. 꼭 쪽두리봉 꼭대기 올라갈 수 있나요? 아, 뭘 날다람쥐야 우리 김영찬 학생부장 선도로. 무슨 봉이야? 이런 거구나. 이렇게 멋지잖아. 그죠? 여기가 비슷해요. 아, 롤. 멀리서 찍는 게 멋있어요. 쪽두리봉 이걸 타러 오더라고. 디크라이밍이라는 그 거기에서. 아, 거기서 더 올라가냐, 영찬아? 저까지 가야 돼. 가야지. 서울
서울이 다 보이네. 서울, 아름다운 서울. 어서. 아, 여기까지 올라오게 한 것만 해도 감사드려. 와, 정상이구나. 쪽두리봉 정상까지. 아휴. 야, 멋있다. 사모바위는 어디냐, 영찬아? 영찬아, 사모바위는 어디? 아, 뭐야? 그렇게 멀어? 아, 북한산의 지형 경관 자원. 지형 경관. 네, 종합 전시장. 쪽두리봉. 북한산. 네, 주라기. 대조, 대보조산. 운봉의 산물인. 대보 화강암에 속하며 화산 분출과 함께 마그마가 지각의 약한 틈을 뚫고 올라오다가 지하 깊은 곳에서 냉각 고화되어 형성되어 족두리봉입니다. 아, 딸 셋인데 다 틀리네 반응이. 그래가지고 이제 그 다음날 엄마가 부른 거야. 얘들아 일로 와봐라 그랬더니 새놈이 보였어. 응. 그러니까 엄마가 큰딸 넌 어째 왜 이렇게 밤에 울었느냐 그러니까 너무 아파서요 하고 둘째 딸 왜 이렇게 웃었냐. 응. 너무 간지러웠어요. 셋째는 응. 너는 왜 이렇게 아무 소리가 없어서 말이 없었냐 그랬더니 셋째 딸은 말이 엄마가 옛날부터 입에 뭐 있으면 말하지 말라고 그랬대. 와, 야, 이거 수준 높은 개그네. 아유, 좋아라. 아유,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괜찮아, 여기가 제대로 된 맨발길 걷는 곳이다, 그지? 아주, 네가 좋은 곳으로. 아, 이 숲속에 이 소나무 냄새도 나고. 아, 지난번에 우리가 청살무도 만나고 그랬었는데, 여기서. 아, 좋다. 아, 아유, 맨발길이 이렇게. 좋으니. 아, 못 올라가니? 어, 못 올라가게 됐어. 향로봉까지는? 향로봉이야. 아. 돌아가게 됐어, 옆으로. 옆으로. 아, 위험한 데는 가지 마. 비봉까지 이제 1.1km요. 야, 비봉이 얼마 안 남았네. 비봉 돌아서 사무가 이나오는 거야. 그리고 거기가 김신조가 나타났다는 거야? 그치. 와, 비봉 1.1km. 쪽두리봉. 향로봉에서 비봉에 오르는 마지막 깔딱고개. 맨발로 열심히 잘 가고 있는 우리 김영찬. 어? 와. 그렇지. 아, 좋다. 아, 대나무. 사모바이. 족두리봉. 비봉은 500m 남았네. 마사토가 있어서 이쪽 이쪽 백운대 쪽으로 찍으세요. 저게 백운대. 아, 저 위에 게 사모바위. 어디? 여기. 아, 사모바위. 어, 그 위에 게 저 똥 싼 게 문수봉. 어디 문수봉? 저 똥 싼 바위. 어. 그다음에 저 꼭대기 저게 보현봉. 보현봉.
여기는 못 올라가게 됐어, 사람이. 이 앞에 거는 뭐지? 이 앞에 거는? 이건 비봉. 비봉이고. 그 다음에, 요 등산 따라 내려가면 여기 진관사가나, 진관사. 아, 진관사. 비구절. 아, 진관사. 비구니 많이 있는 절. 연달에 임금들이 절에 많이 들어갈 때문에. 오, 진관사. 아, 여기 보세요. 자, 이제 내려가자고. 와. 아주 경치가 좋다. 경치가 좋아. 그래서 이, 김영차. 우리 삼무바에서 돌아 내려갈 건데요. 향로봉 이런 데는 안 가세요? 향로봉? 향로봉은 진, 아 진짜 유치원 돌아온 거예요. 유치원 맞네 영찬아. 네, 저희 북한산 유치원 다니고 있습니다. 부천 북한산 유치원생들한테 좀 제대로 가르쳐 줘라. 향로봉은 지나왔는데. 어디서 올라오셨는가? 저희 북한산 아직 올라온 지 얼마 안 됐네. 자, 유치원 멋지게 산행하이소. 비봉까지 가나, 우리는? 보는 것만 해도, 그죠? 보는 것만 해도 힐링이다. 아, 발이, 영찬아, 발이 느낌이 어떻습니까? 감각이 없습니다. 감각이 없습니까? 아, 이렇게 좋은 길인데. 우리, 지난번, 여름 때 올라갈 때 이 길로 안 왔나 혹시? 이 길 온 것 같아. 여기는 왔지. 응. 이야. 아, 여름철 맨발 산행하고 겨울철 맨발 산행은 사무바위가 더 신박했다고. 별 차이는 없고 더 내려가는 건 조심해야 되니까. 발이 얼얼한. 발이 얼얼해. 발이 얼얼해서. 아, 향로봉에서 사모바이. 사모바이. 아, 북한산 이북 오도청 오늘 중심으로 아, 하산길에 너무 아름답습니다. So beautiful.